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상황, 마감 상황과 함께 글로벌 마켓 분위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훨씬 더 여유가 있어 보이시네. 하루 더 쉬는 게 조금 더 네? 네,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루 쉬는 동안 어떻게 우리 시장은 좀 에너지가 이렇게 좀 모아졌습니까? 네, 우리 시장이 상당히 다행스러웠죠. 지난주에 네. 급락을 했는데 그 사이에 글로벌 해외 시장의 주요 시장들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시장 만회하는 상승이 오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애플만 바라보고 거래를 하고, 어쩔 땐 테슬라만 바라보고, 어쩔 땐 비트코인만 바라보고, 또 어쩔 땐 환율만 바라보고, 그 구간 구간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이 시장을 좀 교란시키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변동성이 꺼지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체적인 시장을 전체로 어떤 흐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우려하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지난주에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방송들이 긴급 진단, 상투 쳤나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차트 특집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특집입니다. 예, 네.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가장 이슈인데요. 지난주 파월에 두 차례나 걸친 시장의 달래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성장주와 신흥국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이 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동향의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고요. 4일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컨퍼런스에 파월 의장이 발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를 했죠. 그래서 네. 상원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장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이 개선 정도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변동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지난주에 나스닥이 약 5% 하락을 했고 다우가 1.78% 하락, S&P 500이 2.45%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월간으로 보면요, 나스닥이 0.93% 십자형의 소폭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다우가 3.17% 올랐고 S&P 500이 2.61% 여전히 네. 월간으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일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3% 상승을 했고 다우가 1.95% S&P 500이 2.38%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난주에 1.6%까지 올랐고요. 사실 우리 이 방송에서 많이 논의를 했죠. 0.9%에서 1% 가까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급격하게 하락하든지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변동성이 그렇죠. 단기 시간이 일어나면 시장은 일종의 그 텐트럼을 일으킨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42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60달러까지 살짝 내려왔고요. 원화가
지난주에 113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1113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17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매도, 비차입 프로그램 매도가 환율과 상당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순위를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하락폭이 가장 컸던 나스닥에 있는 빵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2.8%, 애플이 5%나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1.7%, 넷플릭스가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5%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6.3% 상승을 해서 $718가 됐는데요. 테슬라의 고점이 $880 정도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점이 $660 정도 됐거든요. 장중에?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안정화되면서 올라온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어제 3.3% 올랐고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오른 것은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지난해 4월 이후에 자산 가격의 상승이 엄청나게 빨리 왔다라는 우려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가운데 일부 자산 가격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그리고 캐스워드 신드롬 이런 것들은 고평가 또는 버블이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아주 그 절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우려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이번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이든 옐런 장관 현 정부는요.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소되었던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트위터 하나 가지고 시장이 막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경기 부양책이나 또는 금리 및 물가 상승에 대한 정책 그리고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시장이 반영되는 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예고한 흐름의 타임 스케줄을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시장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제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정화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대로 끝나는 것이냐라고 보기보다는요. 앞으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미리 해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하나는 이 방향대로 즉 어떤 표현이냐면요. 국제금리가 오르고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가 또 다시 안정화되고 또 국제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이 방향대로 계속 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들께서는 앞으로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즉 인플레이션 랠리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또 단기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국제수익률이 올라가서 성장주가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폭이 크다면 거기에 밑에서 매수를 해서 또 안정화될 때 다시 매도하는 이런 구간 매매를 해도 충분히 되는 시기가 올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3% 하락하고 코스닥이 5.3%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요. 미국의 성장주가 하락을 했고요. 중국의 긴축 우려가 시장의 뉴스로 대두됐고 그리고 뭐 일단 아직까지는 루머이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홍콩이 거래세 인상한다는 루머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요 글로벌 인덱스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차트를 좀 여러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쭉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우리 스스로 한번 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화면에 보실 것은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트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3.2%까지 오르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2018년 10월입니다. 이때 9월, 10월, 12월 3개월 동안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3.2%였어요. 이때는 2%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3%를 넘어서는 구간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고요. 그냥 쭉쭉 보시고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점 0.4%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빼고
1% 아래에 있다가 1.6%까지 맨 오른쪽에 빨갛게 올라오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저 화면에는 그 지금 화살표나 이런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직전에 있었던 2019년도의 평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약 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근처에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이게 2%를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 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절대 수치가 전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3.2%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 1.6%인데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뭐 어떤 게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바로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이 생기고 2018년까지 계속 돈을 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절대 저물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은 돈을 풀었는데 그 유동성이 은행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동성은 기업과 개인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 상품 가격의 상승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야 이번에는 전해하고 다르게 이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데 절대 수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려를 하는 것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나스닥의 월봉인데요. 그때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약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2020년 작년에 보면은 그때 하락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락을 했죠.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나스닥은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화면인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2018년 금리가 3.2% 올라가는 동안에 약 12% 하락했어요. 나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죠.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보면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건 왜 그러냐. 나스닥은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경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연하게 차트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짧게 짧게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다음 화면은요. 일봉 차트의 그 맨 아래에 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뺐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초록색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주말에 워낙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다 싶어서 금요일날 캡처를 한 거라서 어저께 거는 지금 들어있지 않은데요. 나스닥은요. 먼저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60일 이동평균선을 장중에 깨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작년 9월과 11월에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는 6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서 약 일주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깨지 않고 장중에 깨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어제 반등으로 다시 올라와서 60일과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있습니다. 요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어느 위에 위치해 있는지.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역시 작년 9월과 10월에 6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크게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하락에는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했지 실제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반등으로 인해서 얘는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요.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강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상대적으로. 다음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중간에 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나스닥과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중간에 있어요. 즉 나스닥이 강할 때 S&P 500이 그 다음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두 번 이등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오르고 빠질 때는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지고 S&P 500이 많이 빠지고 그 다음 다우가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트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스닥이 먼저 빠졌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더 많이 빠졌고 상대적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요. WTI 유가 차트인데요. 중간에 보면 아래로 쭉 꼬리가 달려있죠. 작년에 아시죠? WTI 선물이 비정상적인 가격 왜곡이 발생이 돼서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죠. 이거 빼고 보시면 2019년도의 평균
어쩌면 2017년, 18년, 19년 평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60달러 선인데 거기에 지금 넘어서면서 63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하락을 해서 6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어서 완전히 코로나로 회복한 상황까지 유가는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나이맥스 구리입니다. 구리의 차트를 보시면요. 이거는 작년에 고점을 다 돌파하고 재작년 고점 돌파, 최근 수년간의 고점을 다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지금 현재 시중의 물가를 반영하는 국제 상품 가격은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화면은 금의 차트입니다. 금의 차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급격하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이후에 보시면 여태까지 계속 옆으로 질금질금 이렇게 슬슬슬슬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이나 그리고 시장 안정감에 대해서 반영이 되면서 금은 오히려 조금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침이라서 짧게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은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1, 2, 3, 4, 5, 6, 7주간 옆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내려가면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죠. 이게 작년 9월과 10월에도 이런 조정을 보였어요. 그랬다가 다시 강세를 좀 보인 특징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은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면 작년 4월서부터 8월까지 5개월간 34% 상승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34% 올랐다가 9월과 10월에 지금 14형 음봉 조그만 게 두 개 있죠. 이때 약 3%뿐이 하락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퍼센트의 계산은 기적 분석에서는 윗꼬리, 아랫꼬리는 빼고 시가와 종가의 몸통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약 3%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11월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32% 올랐습니다. 5개월 동안 34% 오르고 3% 조정을 보이고 또 4개월 동안 32%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윗꼬리가 달린 작은 양봉 십자형 비슷하게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3월에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위에 주봉을 보니까 약 한 6주간 조정을 보였으니 야 3월에는 다시 한번 양봉을 내고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축 분석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화면은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닥은요, 작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오르는 동안 똑같이 5개월 올랐는데 이때 약 50% 올랐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9월과 10월에 조정을 보일 때 6.8% 정도, 약 7% 하락, 하락도 더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2개월 올랐다가 지금 코스피, 좀 전에 봤던 코스피는요, 1월과 2월의 양봉인데 이 코스닥은 1월과 2월의 음봉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먼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코스닥이 조금씩이라도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조정을 보일 때는 코스닥은 훨씬 더 먼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차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좀 지겨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쭉 보신 거에 대해서 네. 결론을 쭉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차트를 봤기 때문에 혹시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2018년도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고점이 3.2%였습니다. 이번 상승 과정 중에 고점은 1.6%예요. 제가 여기서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수준이 낮아요. 그럼에도 우려가 큰 것은 당시에는 물가가 절대적으로 낮았지만 지금 물가가 상승 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의 시장 조정은 약 12에서 18% 조정을 보였는데 이번 하락은 고점 대비 약 3에서 6%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거래를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는 나스닥이 더 큰 하락을 했고 바이러스 시기에는 다우가 더 큰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나스닥에 비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훨씬 더 강세입니다. 이렇게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훨씬 더 강세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금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은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채 수익률 상승과 안정을 반복하면서 시장 등락하면서 반복은 있을지언정 경기 회복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세 기조와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가 조정이 있다면 부양책 시행이 되는 3월 후반까지 또는 미국은 동시 만기일이 21일까지인데 수급적인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 정도까지는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경기 지표와 연동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즉 위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1차 상승과 2차 상승의 폭이 거의 비슷해요. 34% 상승했고 32% 상승했어요. 이때 조정의 폭과 기간을 봤을 때 상승폭이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측의 이제 단계로 들어갔죠. 과거는 뭐 보여준 그대로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 조정을 한다면 단순 계산에서 직전에 조정을 보였던 약 3에서 5% 조정이라고 구간을 본다면 5%는 약 2,860포인트고 3%는 약 2,920포인트예요. 이걸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약 3에서 5% 조정을 보인다면 야, 2,9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고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보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수준에서 다시 3차 상승을 한다면 자, 이 시점에서 하나 우리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 옛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예, 1차 상승, 2차 조정, 3차 상승, 4차 조정, 그리고 5파동의 상승이 다시 있다면 그것이 만일 1차 상승과 2차 상승이 올랐던 34%, 32%를 똑같이 대입을 한다면 그러면 2,900포인트에서 약 32%를 대입하면 약 3,80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막 던지는 얘기인 것처럼 그냥 단순 수치를 대입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유수의 그 증권사의 그 보고서들을 보더라도요. 만약에 다음에 오른다면 3,700포인트나 3,80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 목표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죠. 몇 포인트로 올렸냐면 3,700포인트로 올렸습니다. 네. 즉 만일 다시 올라간다면 이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서는 고점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께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즉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것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보이고 또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돼서는 국제 수익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절대 수준을 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놓고 시장을 보면 그러면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도 그 이후에 역선 사야 돼. 또는 올라갈 때도 역순 욕심내고 여지 말고 좀 팔아야 돼.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외람되게 차트를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뉴스도 설명드리는 시간인데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결국 금리나 환율 등의 단기 급변은 시장 텐트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여기에 적응하면서 안정을 찾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런 안정감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큰 폭 상승이 없더라도 시장만 안정화되면 주도 성장주들 있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반도체 주식 두 분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그냥 별 이유 없이 시장 때문에 심리적 이유 때문에 하락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자기 자리를 되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조용히 들었습니다. 네, 차트를 잘 몰라갖고 저는. 근데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하여튼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2,800 요 정도란 말씀이신 2,900 거죠? 2,900포인트 전후로 2,900 전후. 아예 마음을 좀 먹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면? 예, 지금 국제 수익률이 이번에 올라가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자. 그렇지만 그 다음 상승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보니 나스닥만 급격하게 떨어지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별로 안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경기 회복을 기본으로 깔고 하는 인플레이션 랠리를 시작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구나.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번에 하락은 금리가 단기적으로 오르는 부분 때문에 일종의 소폭의 텐트럼이 일어난 것뿐이지 이것이 전체 시장의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간혹가다 이 차트를 한 번씩 쭉쭉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 이 차트는 언제 제가 배울 수 있을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차트 보는 방법 좀 한번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함께 차트를 통해서 현재 주가 상황과 이제 예측 함께 해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